자, 어제 경기 드디어 삼성 라이온즈가 연패를 끊으면서 드디어 승리를 또 거두게 됐습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오재일 선수, 김동엽 선수의 활약으로 6연패에서 또 벗어났는데요. 어제 경기 이제 12일이죠. 12일 경기 종료 후에 특타까지 시행한 끝에 간만에 또 타격이 부활했습니다. 난타전 끝에 또 SSG 랜더스와의 경기 11대 9로 또 승리를 거뒀는데요. 사실 이제 1점차 뒤진 8회 말 공격 때 구자욱 선수의 한 방으로 9대 9 동점 만들었죠. 김지찬 선수의 볼 피렐라와 대타 강민호가 우익수 플라이 삼진 아웃으로 물러났습니다만 오재일 선수가 우중간 1루타로 10대 9 다시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연타석 홈런을 때려낸 김동엽 선수가 쐐기를 박는 적시타까지 날려내면서 6연패 탈출에 성공을 했죠. 사실 이 두 선수가 장타력을 가진 선수, 이 삼성 라이온즈에 좀 득점을 책임져야 될 선수 아니겠습니까? 해결사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뭐 오재일 선수는 그 홈런 방향이 좌익수 쪽이에요. 어려운 코스거든요. 네네. 오른손 타자고 왼손 타자고 밀어쳐 홈런 친다는 게 되게 어려운 코스고, 그렇게 밀어친 타구가 좋은 타구가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밸런스가 잡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재일 선수는 뭐 계속 좋을 것 같고요. 김동엽 선수는 피지컬이 워낙 좋은 선수, 힘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토스텝을 하는 선수예요. 네네. 근데 이런 선수들이 보통 안 좋을 때는 왼쪽 다리 쪽이 이제 회전축이 돼요. 그럼 굉장히 안 좋아져요. 근데 최근에는 지금 오른쪽에서 회전축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몸이 벌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변화구도 따라가고 홈런도 나오고 하는 건데, 그래서 김동엽 선수가 안 좋을 때는 왼발에 아꼬치가 들려요. 아, 네네네. 예, 그때가 이제 힘이 들어가고 체력이 떨어질 때 또 힘이 들어갈 때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래서 지금 이 그 밸런스 그리고 뭐 상황들을 잘 좀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아. 욕심 생기거나 아니면 또 힘 들어가고 막 그러면은 또 이쪽 벌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또 변화가 못 쫓아가고. 아. 그리고 김동 선수는 한번 먹히잖아요. 먹힌 타구가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 살짝 좀 벌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김동엽 선수 지금 뭐 채팅창에서도 뭐 이런 얘기, 김동엽 선수는 왜 자꾸 스윙하고 넘어질까요? 피그닉님, 이게 사실 그 비슷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하체가 고정이 안 될 때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왼발 이 앞꿈치가 들릴 때는 이게 고정이 안 되니까 이게 몸이 좀 흔들리거나 아니 이 어깨가 좀 열리거나 이런 부분. 네. 그 토스텝 하는 선수의 가장 기본은 김태균 선수예요. 김태균 선수는 절대 왼쪽이 도망가지 않아요. 아, 그렇죠. 이 딱 닫아놓고 치잖아요. 예, 예. 네. 그러니까 같은 스타일이 김동엽 선수, 문상철 선수잖아요. 문상철 선수도 왼발이 자꾸 돌아가요. 같은 그 메커니즘을 따라하긴 하는데 김태균 선수처럼 딱 고정이 돼 있고 오른쪽 축이 돌아가는 선수가 아니라 이 두 선수 모두 왼쪽이 돌아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김동엽 선수를 그걸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먹히더라도 똑같은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네타석, 하루에 네타석이 보장되어 있는 선수는 그걸 해요. 아무리 먹히고 아무리 잘 안 맞아도 그걸 유지하고요. 네네. 근데 김동엽 선수에게 네타석이 보장이 안 되는 순간부터는 조금 바빠지거든요. 조급해진다. 네. 선수 입장에서. 뭐 그런 점들만 해소가 된다면은 좋지 않을까요? 아,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동엽 선수가 워낙에 이제 가진 힘이 좋은 선수이다 보니까 또 이제 삼성 입장에서도 반드시 좀 살려서 써야 되는 그런 자원일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딱 닫아놓고, 아, 그러니까 저도 방금 이제 김태균 선수 말씀하셨잖아요. 그 현역 시절 때 김태균 선수 보면 어깨가 그냥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닫아놓고 이렇게 치니까, 네. 참 김태균 선수는 타격 폼이 안정적이다. 그리고 스윙할 때 보면은 하체랑 상체가 이렇게 분리돼가지고 하체 딱 네. 고정되는데 이렇게 요금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참 보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신기하게 타격 할 수 있을까? 참 이렇게 상하체가 분리돼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김동엽 선수도 좀 비슷한 메커니즘. 보통 이제 그런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허리를 잘 돌린다. 네. 허리 돌아가면은 허리는 몸하고 따로 움직이지 않아요. 몸 전체가 같이 움직여 허리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리를 돌려야 되는데 자꾸 허리를 돌리라니까 몸이 자꾸 돌아. 열린다는 거죠. 네, 뜻이 오른발만 그렇죠? 돌리면 되는데 허리를 돌리니까 이제 몸 전체가 다 돌거든요. 아하. 그런 좀 그 표현에 문제가 살짝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김동엽 선수도 참 그동안에는 잘 맞았을 때 그 타격폼, 근데 조금 부진하거나 슬럼프에 빠지면 바로 또 타격폼 바꾸고 이러면서 좀 헤매왔었던 선수이니만큼 올 시즌에는 좀 하나 딱 이 고정적으로 네. 타격폼을 좀 가져갔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어제 경기 좀 아쉬운 부분도 확실히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오승환 선수 승리 지키기 위해서 필승 듀오죠. 우규민과 오승환 선수를 내세웠습니다만 점수를 지키는 데 또 실패를 했습니다. 8회 등판 우규민 선수 3타자 연속 안타 허용하면서 1사 만루 위기에 몰렸고요. 이 여기에서 올라온 오승환 선수가 최주환과 에레디아에게 연속 2루타 맞고 8대 9 역전을 좀 허용을 하게 됐는데 이 시즌 초반이기는 합니다만 이 오승환 선수가 확실히
이제는 예전 같지 않다. 뭐 사실 지난해부터 조금 흔들리는 모습은 보여줬습니다만 올해 좀 유독 더 안 풀리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선수들이 제가 야구 선수 때 같이 했던 선수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2005년, 2006년 SK 2년 동안에는 뭐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네. 그 2009년, 2010년에 오승환 선수 타석을 들어갔을 거예요. 9년인지 10년인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하고 지금 13년이 흘렀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오승환 선수가 공이 선수들한테 보일 때가 되지 않았어요. 아, 그렇죠. 지금 댓글로도 네. 42살 클로저, 39살 셋업맨 이게 삼성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오승환 선수가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42살이니까 아무리 그 왕년의 오승환이라고 하더라도 그 대단한 오승환이라고 하더라도 이 가는 세월 또 어떻게 막습니까 사실. 그리고 그때는 오승환 선수 구위가 원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승환 선수보다 구위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거기에도 또 이유가 있는 거죠. 그때는 오승환 선수 나오면은 직구밖에 안 던지는데도 불구하고 못 칠 정도인데 네네. 지금 오승환 선수보다 더 좋은 공들이 많고 오승환 선수 거기 비해서 좀 떨어졌고 네. 지금 벼락 많이 던지잖아요. 아 그렇죠. 맞아요. 네, 패스트볼보다는 그게 이제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언제까지 계속 오승환 선수가 그냥 클로저로서 그 원탑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마무리 자리를 계속 지킬 수는 좀 없다. 쉽지 않고 우금희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더 다양한 공들 던지는 선수가 얼마나 많아요. 사이드핸드나 언더핸드에서도 뭐 그 공도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 세대에 오다 보니 이 세대에 오다 보니까 여기서 이 선수들이 조금 부진한 건데 그리고 그래도 경험으로 어느 정도 막아줄 수가 있고 그리고 네. 뭐 하여튼 뭐 타자도 그렇고 투수도 그렇고 사이클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아, 네네네. 아직까지 투수가 이제 확 올라올 시기는 아니에요. 젊은 선수들은 괜찮은데 지금 그래도 밤에 경기할 때 좀 쌀쌀해요. 아 그렇죠. 날씨 네. 좀 춥습니다. 그런 면을 감안한다면 이 두 선수가 어차피 던져야 되니까 조금 더 있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어쨌든 이제 전력에 있어서 물론 과거와 같은 구위, 과거와 같은 공을 던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아직까지도 저 선수들이 마무리 투수, 셋업맨으로 이제 뛰고 있다라는 거는 저 선수들 대체할 만한 젊은 선수들의 성적이 좀 더뎠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 뭐 저기 어쩔 수 없죠. 팀에서 아직 그런 선수들이 치고 나오지 못했는데 억지로 또 이 선수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맞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냐니 파이널 보스의 위세가 점점 초라해지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뭐 세라피모님도 늙었어 하지만 진짜 왕년의 끝판대장이 저렇게 무너지는 거 보니까 초라하기까지 하다 이런 의견 내주셨는데 이게 사실 오프시즌 시작하기 전에 올 시즌에도 잘 안 되면 이제 은퇴도 생각을 해야죠. 뭐 오승환 선수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아 이 참 정상에서 내려오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이제 오승환 네. 선수의 이 전성기들을 다들 기억하시고 또 메이저리그 일본 프로야구에서도 짱짱한 공을 던졌었던 오승환 선수인데 지금의 모습을 봤을 때 이 삼성 라이온즈 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이것도 조금 궁금합니다, 위원님. 뭐 지금 마무리 투수가 아니라면은 연봉이 너무 센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예, 구단에서도 그 생각도 할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오승환 선수는 정상에 굉장히 오래 있었어요. 그렇죠. 그 누구보다. 사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구단과 오승환 선수가 잘 뭐 감독도 마찬가지고 잘 활용을 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오승환 선수가 그래도 마무리에 버티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 해줘야 될 역할이 그래도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의 가장 큰 문제는 오승환 이 넥스트 오승환이 또 없다는 뜻이죠.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뭐 채팅창에도 김윤수 선수 얘기해 주시는 분 계십니다. 안민영님. 근데 김윤수 선수 이제 상무가 가지고 이제 아 김윤수 선수도 참 기대를 많이 받았죠. 이 김윤수 선수도 공 짱짱하고 또 구위도 좋고 이런데 결국에는 이제 이 군대에 입대할 때까지 제구가 또 안 잡혀가지고 네. 또 쓸 수가 좀 없었었던 모습이 있었는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오승환 후계자가 보이지 않는 게 마무리 투수 오래 걸릴 듯 싶네요. 또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지금 좀 볼까 최채영 최지광 선수도 또 조만간 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렇게 젊은 선수들 여러 선수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는 거는 그래도 아직 희망은 조금은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최채흥 최지광 선수 요 두 선수에 대한 평가도 좀 부탁드립니다. 뭐 이 선수들이 결국에는 그 삼성을 이끌고 가야 되는 투수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몸 상태에서 올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네. 뭐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활용 가능한 선수들이 이제 많아질 테니까요. 이 선수 들어오고 하다 보면은 또
그래서 오승환 선수나 우기민 선수도 안정감 찰 수 있고요. 한 5월에 진짜 반등에 한번 나오지 않을까요? 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선수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또 큰 힘이 되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세라피모님 말씀처럼 20대 중후반에 젊은 불펜 투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가장 전성기 기량을 달려가고 있어야 할 최충현. 아 최충현 선수는 또 아직도 헤매고만 있고 이게 젊은 선수들 뭐 양창섭이라든지 최충현이라든지 이렇게 좀 두각을 드러냈었던 선수들이 생각보다 또 1군에서 다시 예전에 좋았었던 공을 못 던진다는 게 삼성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아쉬울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